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했습니다. 왜냐하면 보도는 사람 인체 타원에 의해서 인체 타원이라고 표준에서 대한민국 표준 협회가 제공하는 이 인체 타원이 매년 갱신돼서 고지가 되는데 보면 이 사람의 어깨 폭 요거를 1m로 잡고 있어요. 근데 양쪽으로 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두 명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 2m가 필요하죠. 그래서 보도의 유효폭 최소 2m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답이 3번이에요.